실제 영상이잖아. 긴급 이사의 안건 발표 전에 윤희철 회장님께서 이사의 대의원이 되셨다는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회장님. 아, 그럴까요? 우리 YJ가 정상화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부족한 제가 대의원도 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전 인베스트먼트의 투자도 결정났고 여기 제이스 대표의 보스 사울 아크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럼 거수 진행하겠습니다. 비전 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에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혜원 대표님을 제외한 6명의 이사진 전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비전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혜원아, 이제 산 하나 넘었다. 지금은 윤희철이 속고 있지만 곧 반격해 오겠지. 이준무, 시간은 반드시 우리 편이 돼줄 거야.